나는 이미 프로스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스프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는 화면은 이런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러나? 자,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갈까? 친구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후기장을 한참 돌고 있었죠? 소비장 계속 돌면서 돈 모아서 퀘스트도 좀 진행하고 가로 나미타스크 상인 타이틀 갖고 있는 영웅이 뜨면 바로 데려다가 상단 굴리도록 할게요. 돈이 좀 되려나 모르겠지만 메이카론 아미타티스였으니까 아미타티스로. 자, 오늘 클랜티어 지난번에 1티어 찍고도 한참 더 했죠. 이렇게 되면 슬슬 퀘스트 진행해서 용병 생활을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투기장 참가. 신발? 게이드?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것은 이겨야 한다. 제가 마침 신발이 필요할 그거죠? 신발 어제 못 맞췄던 것 같은데? 자, 신발 이거. 바로 포창 잘 던져주고 근데 우리한테 영주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어허 일단 좀 도망치겠습니다. 이거 버텨야 돼. 야야야 아직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할수 있어. 초록색 빨강이를 떨궈도 되긴 하는데. 아! 이거 필요한, 이거 필요한데, 투척술, 제가 투척을 하니? 투척 아이템을 써서 투척이 오르는 게 아닌가? 지난번엔 투척 아이템 써도 안 올랐었나요? 투기장에서? 아니, 지난 회차 때는 거의 저 투창을 논하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 거의 투창 써본 기억이 없어. 로타일 이카론. 자, 어디. 로타이로 가죠. 타니아 쪽 투기를 좀 떼야 될것 같아요. 로타이로 가죠. 전 회차 때는 투척수를 그거 투성전 때 투석기 써가지고 했었죠. 올렸었죠. 이거 전쟁이 이렇게 열리는데 슬슬 이런 거 참여하고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 제가 약하긴 한데 45? 애매하긴 하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1티어가 됐어. 플랜티어가 1티어가 됐어도 조금 45마리 풀로 채우고 다녀도 1대1도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약탈자들이 아이템을 많이 줬었던 전회차 그 칼라디아에도 모드가 없기 때문에 병력을 크게 굴릴 수가 없거든요. 초반부터. 차근차근 가야 돼. 천천히. 어쩔 수 없어. 거의 이거는 뭐 그냥 바닐라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하이랜더 전쟁 스피어. 나쁘지 않죠. 어차피 나창 쓰고 있는데. 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척 후병. 네.
식은 죽 먹기죠? 아, 무인태를. 아, 저쪽에 영주 두 마리 실한가? 일단 건방이면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 미쳐가지고. 아세다이 보병? 오, 엄마 갑자기. 오, 타이밍 진짜 놓치면 나도 한 방. 나 방금 맞는 줄 알았어. 어딜 막아, 어딜. 가뿐하게 이겼쥬? 하이랜더 전쟁 투표.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지 한번 보죠. 아, 정부의 꿀님, 어서오세요. 이번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거 5티어짜리구나. 길이가 조금 짧은데,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긴 하죠. 하이랜더 전쟁 투표. 관통 좋고, 찌르기 속도 빠르고, 무기 티어 높고, 무조건 이겼어야죠. 국가를 모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4티어가, 클랜 티어가 4티어가 돼서 왕국을 따로 세워서 나올 수 있기 전까지는 어차피 용병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제국에서 이제 카타프라크트를 주 병력으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죠. 결국 제국 쪽에 땅을 비집고 살아야 하는데, 아세라이 쪽이요? 아세라이 쪽? 아세라이 쪽이라. 아세라이 쪽은. 제가 아세라이 쪽 스타트를 예전 회차에서 한번 했었긴 한데, 유튜브에 영상 안 올라가 있던 것 같은데. 했었던 것 같은데? 아세라이 쪽 스타트를 보고 싶으신 건가요? 그거 나쁘지 않죠. 솔직히 뭐 어차피 여기도 제국 땅이니까 다누스티카 쪽에다가 알박기를 하면 다누스티카에다가 알박으면은 쿠자이트랑 아세라이 때문에 고통받을 것 같은데 오르티시아에다 알박기도 나쁘지 않죠. 바로 밑으로 아세라이를 밀고 내려가면 되니까. 어쨌든 처음 알박기 땅은 제국 쪽에다가 좀 알을 박을 거고, 만약에 아세라이 쪽 전투를 좀 이렇게 먼저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다누스티카나 오르티시아쯤에다가 알을 박아야 되거든요. 번영도 까이는 건또 마음 아프니까. 만약에 다누스티카에다가 알을 박을 거다. 그럼 당연히 남부제국 소속으로 용병을 띄워줘야겠죠. 왜냐면 여기 계속 개설일 텐데, 아세라이 애들한테. 아세라이랑 전투신이라 좋아요. 그러면 좀 고통받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다누스티카에 알을 박고, 후자이트랑 지난번에 여기서 알박았으니까 이번엔 여기서 알박아보자. 무슨 아세라이랑 쿠자이트 초반부터 겁나 싸우겠네. 괜찮은 것 같아. 이쪽 그림은 봤잖아. 전 회차에서 거의 여기서 놀았으니까 이번 회차 때는 여기서만 놀아보죠. 요 위주로. 그러면 초반에 용병 라가이아한테 가서 뛰어야겠네. 아무튼, 자, 마르나스인데, 투기장 없고, 투기장 이겼지, 내가 참 방금. 이거 팔아버리고, 선술집에 뭐 별거 없고, 투기장 또 어디 열리는지 볼까요? 던글라니스로 가죠.
아니, 무슨 일을 하고 계실 때 좋아요가 딱 오타로 들어오죠? 자, 투기장 바로 들어가죠, 이거. 빨리 투기해서 클랜티어 2티어까지는 올려줘야 병력 규모가 용병 생활을 했을 때좀 싸워볼 만한 크기가 좀 되거든요. 한 70마리 선. 가보. 이쪽으로. 아니. 이겼죠? 우리 팀 가는 대로 가야 돼. 에르게온 버스 한번 타볼까요? 샌드위치 되겠네. 여기를 빨리 잘라라. 그렇지, 에르게온 버스 한번 타자. 그렇지. 우와, 에르게온 버스 제대로 탔죠 지금? 여기서 버스 내릴 때가 되었구먼. 버스 내릴 때가 됐죠? 버스 기사 바로 퇴직시켜버리고. 짠짠짠짠, 정찰병. 어디 헛스윙을. 와,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 일단 돈은 충분한, 아니야. 바로바로 바로 팔어. 현금화해. 언제 도적대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고통받을지 몰라. 바로바로 바로 팔어. 펜카녹으로 가죠. 바타니아 쪽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라 투기장이 되게 깔끔해. 투기가. 프라이트 쪽이 더 재밌긴, 좀 재밌었는데. 창도에, 활도에, 궁기병도에, 창도 써, 글레이브도 써, 창, 뭐, 다 쓰죠? 사이트 쪽이 지금 되게 재밌네, 투기가. 무기를 주니, 갑옷 좀 주라. 빨리빨리. 어? 택한 카드피드? 이거 버스 한번 타도 될것 같은데? 이번 판? 이번 판 버스 한번 타죠. 바로 하나 컷. 버스 못 타겠는데? 잠깐만. 버스를 태워버렸네, 내가. 내가 기사였누. 아, 솔직히 쟤네들, 영주 쟤네들. 야, 버스 태워줬으니까 한 번만 내려. 내가 내려버리고, 내가 버스 몰았는데 버스 바로 내려버리고. 거의 아라고른 급이었어요, 방금. 거의 아라고른 급이지. 양손검 너무 잘 쓰고.
아, 투기장 바타니아 어딨어 또. 이제 블란디아 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네요. 이럴 순 없지. 쭉 내려갈까? 약탈자를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 무리해서. 이 병력 애들 지금 티어 높여가지고 본 고정비 많이 나가게 할 필요가 없어. 살짝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하르고 로타이? 로타이로 가죠. 로타이, 여기. 가자. 그 수아디안 아머리 모드가 제대로 적용돼 있다면 아마 저쪽 블란디아 쪽에 아이템들이 좀 상점에 올라왔을까? 올라올 텐데, 그 모드가 제대로 적용이 됐다면.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되나? 좀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죠? 아, 음료수 하나만 먹고. 포우더랜스? 좋아 보인다. 일단 5티어.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꼭 이겨야겠다. 저거부터. 오호호.